있음과 없음.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당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다. 놓을 수 없다며 집착하지 않는다면, 칭찬을 받지 못해도, 사랑을 받지 못해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 모든 없음에 대해 한탄하지 않는다면, 있음에 집착하지 않고 없음에 슬퍼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무적이라 할 만큼 부드럽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마음 명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해온 물건이나 특별한 추억이 담긴 기념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불러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슬퍼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안정과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또 다른 집착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고요함을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집착을 내려놓고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